전남 나주로 귀농한 양범 씨. 5천여 마리의 닭을 키우며 7년째 귀농살이 중인데요. 병아리 때부터 키워갖고 이뻐 죽겠네 아주.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 놀아야지. 그런데 이 남자 범상치 않습니다. 일하라고 또 놀고 있어. 참나. 닭밥은 줬어? 인생 태클이야. 그 음악 때문에 정신이 더 없어 너. 어? 닭들도 괴로울 것 같아. 여보. 어? 우리 닭 개체수 한 2천 마리만 더 늘릴까? 아, 나 돈도 싫어. 놀아야 돼. 농사도 좋지만 노는 건 더 좋은 배짱이 농부인데요. 지금 기타 치고 놀러 다닐 때가 아닌데 매출이 떨어지고 있네. 그런데 농장에 찾아온 위기. 닭들이 알을 낳지 않는 건데요. 알이 있어야 이거 말투로 보내주지. 아니 사료값만 들어가고 대출금도 갚아야 되는데. 아니 나와야 되는데. 농사가 잘 돼야 노는 것도 즐거울 텐데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요? 지난 밤 심상치 않았던 축사. 닭들이 평소와 다르게 행동했었는데요. 아무것도 모르고 출근한 양범 씨는 언제나처럼 닭부터 살핍니다. 오호호호호. 이네도 알 낳기 시작했어. 어이구. 전녀. 전녀상. 이야 이거 뭐야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낳았어. 드디어 알을 낳았네요. 처음으로 낳은 초라는 고객들에게도 인기가 좋은 상품. 야 초라니라 알이 엄청 이쁘네. 왜 이렇게 많이 나와? 한꺼번에? 알이 크네, 그래도 초라니. 이거 반만 해야 되는데, 초라니. 이 소식 아내에게 빨리 전해야죠. 전여사! 전여사! 알 나왔어! 진짜? 초라 나왔어! 어디 봐봐, 어디 봐봐. 웬일이야? 우와, 씨. 살았다. 잘 됐네, 잘 됐어. 아, 이 고객들한테. 어떻게 주문 처리하나 막막했는데 이제 잘 됐다 진짜. 어? 너무 잘 됐네. 어? 야. 이 서방만 믿으라고 그랬잖아. 어? 난 안 나올까 봐 너무 걱정했지 진짜. 나왔잖아. 얼마나 이뻐. 그러니까. 이렇게 크면 바로 상품화돼. 닭들이 처음부터 큰 알을 낳느라 고생했나 봅니다. 부부의 마음고생의 보상이라도 하듯 보통의 초란 크기보다 훨씬 큰 알을 낳았는데요. 양범 씨, 기타 생각은 있고 달걀 수거하느라 정신없습니다. 고생하고 있어. 놀지 말고. 아,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로컬푸드 납품하는 날. 넉넉히 상품을 싣고 가을길을 달려가는데요. 도착한 곳은 30분 거리의 나주 로컬푸드 매장. 거래를 한 지 벌써 3년째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맛있게 드세요. 네. 저희가 옛날에 이 지역에다가 막 공짜로 이거 막 나눠주고. 귀농 초기 판로가 없어 고민이었던 달걀. 지금은 전국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희 초기 양계고요. 010-7로 전화 주시면 되세요. 그럴게. 네, 택배. 서울로 가능하니까. 네, 그럴게. 주세요. 감사합니다. 나주에 이어 영암 로컬푸드까지 납품하러 가는 길. 사장님, 계란이 여간 좀 있어. 네, 감사해요. 네, 여간 좀 하세요. 어떻게 보면 남편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렇구나. 내 기운이 내 좋은 감정의 기운이 고객들한테도 전달이 되는구나. 이게 느껴진 행복한 것 같아요.
아내가 배달을 간 사이 놀지 말라는 당부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양범 씨. 아내 민영 씨가 시원한 커피를 사들고 돌아왔네요. 커피! 사왔으니까 먹어줘야지. 아니 고맙다는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고마워. 왜 또 싸워? 뭘 싸워? 맨날 싸워. 평상시 대화를 했잖아 엄마가. 어? 공공급식에서 만났는데. 네. 네. 많이요? 백팡? 예, 알겠습니다. 언제? 수요일이요? 예, 알겠습니다. 가면서 화요일, 수요일 택배 보내고 우리 백팡 정도 충분하지? 이제 알 낳기 시작했으니까 충분히 될 거예요. 아, 다행이다. 갑자기 주문 들어오면 나가. 좋지 뭐. 어? 잘 팔리고 이제 걱정 끝이요. 거래 중인 공공급식처에서 대량 주문까지. 오늘 정말 좋은 날이네요. 조류독감 파동으로 닭수급이 어려워 고생 많았던 올해 이제 조금 안심입니다. 아빠의 끼와 흥을 꼭 빼닮았다는 딸 다혜 씨. 정말 못 말리는 분이야. 아내도 오늘만큼은 두 사람의 장단에 맞춰봅니다. 두 분요, 일 마무리도 않고 밖으로 나왔는데요. 오라이! 오라이! 양범 씨는 기타, 딸은 멜로디언. 오! 다섯 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운 딸은 양범 씨의 음악 동지. 멋진 논두렁 연주회인데요. 이래야지. 왜? 야. 나도 좀 껴줘. 야, 네 엄마 어떤 줄 아냐? 왜? 아빠 기타만 치면 얼마나 호박하는지 아주 그냥. 아니, 끊임없어. 원래 그러잖아. 그래도 오늘은 부녀가 이렇게 같이 연주하는 거 보니까 기분이 좋으네. 어? 그래? 어? 오래간만에.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해? 그냥 가, 빨리. 할 일이 많아. 가자. 감타야지. 가자, 갔다. 부녀의 연주회를 끝내고 가을 거지에 나섭니다. 그거 익은 거 붙었다. 그거. 잡아당겨. 이거? 어, 잡아당겨.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말랑말랑해. 자,
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하나 더 올라가. 어, 진짜 맛있겠는데? 더. 응. 아, 더 올라가. 나 보험 돼 있지? 이때 사다리를 놓고 감을 줍는 양범 씨. 어, 여보. 응? 요 잡아줘야지. 와, 진짜. 진짜 아빠. 아니. 전문사는 왜 거길 잡아 쓸데없이? 아 여기 저 자 이거 이거나 봐도. 알았어. 안 익은 거 좀 딱딱한 걸로 닦아야 돼. 그렇지. 이 가을 무르익어 가는 가족의 행복. 자 제일 큰 거 우리 딸. 이게 제일 큰데? 아빠랑 나눠 아. 먹으려면. 아버지. 야. 맛있다. 진짜 맛있는데? 딱 얘가 보이더라고. 그치? 이날 저녁 공방을 찾은 아내 민영 씨. 오랜만에 솜씨를 발휘해 볼 참입니다. 딸을 위해 만드는 과자. 우리 딸 어렸을 때 여기 있었으면 이런 거 좀 해줄 텐데 너무 아쉽네. 딸에게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담아 구워낸 행복의 맛. 다 됐네. 어디 입까? 오. 어우 좋다겠다. 맛있네. 오. 어 냄새 기가 막히네. 누가 오셨어요? 아직 멀었어? 남편의 깜짝 방문. 맛있겠는데? 한번 드셔보셔. 어째 좀 표정이 좀 난감하오? 맛있네. 맛있구만. 맛있습니까? 응. 대박이다 이거. 아니 이런 거 진작에 만들었어야지. 짬을 내 찾아와 일을 돕고 가는 딸을 위한 엄마표 간식. 늦은 밤 아쉬운 작별을 하는데요. 해요. 아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좋을 걸. 안 돼, 나 내일 상담 있어. 자 이거 엄마가 구운 거니까. 아 뭐야? 계란 과자야? 어, 엄마 맨날 어렸을 때 이런 거 해줬어야 되는데 못 해줘가지고. 이거 내가 완전 좋아하는 거잖아. 아버지 먼저 드세요. 우리 아빠 많이 먹었어. 너나 먹어. 난 그래서 두 봉지밖에 안 나왔구만. 응? 원래 다섯 봉지였는데. 그치? 맛있어? 엄마도 아. 맛있지? 응. 엄마가 만들어 더 맛있지? 또 와. 엄마 바쁠 때. 와서 도와줘야 돼. 유미 아빠 일 안 하잖아. 맨날 엄마 시키잖아. 나 그러려고 그러는 거지, 맨날. 엄마 힘들어. 아, 좀 도와줘. 열심히 울지. 나 열심히 팔게. 조심히 가고 도착해서 전화해. 갈 거야. 없다. 줄곧 떨어져 지냈는데도 헤어짐은 늘 아쉽습니다.
주말 이른 아침부터 외출에 나선 부부. 10분 거리에 살고 있는 양범 씨 어머님을 찾아온 건데요. 네, 어머니 저희 왔어요. 뭐 하고 계세요? 들깨. 지금 저기 비 오다가 이거 털라고 널어놨는데 저기 떨어놓은 것도 지금 다라를 하나 떨어놨어. 참깨뿐만이 아닙니다. 고추, 무 등 끝없이 쌓인 농장 일. 한 1,000평 정도 여기다 고구마 심는다. 아, 내년에는요? 응. 노지로 그냥 심으실라고요? 노지로 고구마 그냥 아... 이렇게 이렇게. 어머니도 일벌리 생각하지 말고 자전거 타서 자전거. 자전거도 타고. 뭘 고구마를 또 심어. 얼마나 해서 야 한쪽에. 어머니는 일을 전부로 여기고 살아오셨죠. 올해는 탱자도 많이 열렸네요. 10월에 수확하는 탱자는 예로부터 약재로 사용되던 열매인데요.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죠. 놀기 좋아하는 양범 씨지만 일손 모자라는 어머니를 위해 종종 주말 오전을 반납합니다. 내가 언제 이거 따서 흙쇠가 있어야지. 이거 제가 만들어서 드릴게요, 언니. 그래요? 네. 만들 시간이나 있어? 그 시간에 놀고 살아. 어? 아이고 자전거 타러 어디 갔다 거기 어디 갔다 오면서 어디가 벗어졌다는 소리까지 다 들었네. 어? 언니 소식 들으셨어요? 아몬 그렇지. 자전거 타고 고정받았다는 거. 참기름 한 병 저기 뭐야 죽게 갖다 다 발라줘라 얼른 낫게 그래야 또 호구 댕기지. 일 팽개치고. 일이 뭐야. 노는 게 좋지. 가득한. 홍대를 다 누비고 다니던 사람이 여기 와서 그래도 징역살이 하는 거야. 홍대를 누비고 다녔어요? 무슨 징역살이에요. 징역살이는. 징역살이 아니요. 그만 따 이제. 더 큰 일은 고추 수확. 올해 작황은 좋은데 일꾼 구하기가 어려워 수확 시기를 조금 놓친 건데요. 그래도 대충이라도 따야지. 이걸 어떻게 해. 농사를 얼마나 힘들게 지어놨는데. 수확되지 못한 어머님의 노고가 안타까운 상황. 뭐 아주 사람이라고는 어디 구경할 것. 이 지선 씨는 나한테 전화해서 지내지 배경 따러 오라고. 우리 집 고추도 못다고 했는데. 기가 막혀서. 아이고 참. 오늘 얼마 주실 거예요? 너는 잘 그 사람들만큼 못 따니까 10만 원만 줄게. 왜? 10만 원. 어머니 뭘 주신다고 그러세요? 저번처럼 얘기하셔야지. 네, 내 저 다 팔아먹었으니 무슨 돈이냐고 하셔야죠. 어지간히 급하셨는지 턱 일당까지 주겠다는 어머니. 닭이 알을 낳지 않아 종종 거릴 때와 비슷한 심정일까요? 함께 어려운 고비를 넘기는 농부 가족입니다. 아유 우리 어머니, 아유 먹을 만큼만 하시지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으셔갖고. 아유, 그래도 어머니 그게 좋으신 거지. 예, 이거 못하게 말리면은 더 늙고 아프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어머니, 어? 그 전기자전거 잘 타고 다니세요? 아, 그거 타고 마트도 가고 오지. 아, 여기 그래요? 시장도 다시 장에도 가고. 갈게요. 조심해. 두 사람. 제목 단단히 하고 돌아갑니다. 안 보일 때까지 인사해야지. 주말 오후 자전거를 타고 나온 부부. 오늘은 뭐 참 멤버들 많이 왔으려나? 반갑습니다. 블루베리 농장은 좀 어때? 뭐 할 일 다 했어? 예, 이제 전정할 때만 남았어요.
겨울에도 준비. 오늘 제가 일바로 가겠습니다. 바람도 많이 부니까 오늘 안전하게 한번 타보시게요. 예, 가시게요. 일어나시게요. 화이팅! 귀농인과 마을 주민이 두루 섞여 있는 자전거 동호회. 갑니다! 올 7월 부부가 라이딩을 시작하면서 결성했는데요. 한 달에 한두 번 주말 라이딩을 떠납니다. 언니 달려! 아, 이거 너무 이뻐! 오늘은 영산강을 따라 약 30km를 달려볼 계획. 라이딩이 목적이긴 하지만 달리다가 멈추고 간식도 먹고 이웃과 어울리는 시간이죠. 이거 어저께 구워서 나온 거야. 맛있게 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구운 달걀 마니아라는 이분. 도대체 몇 개를 모은 거야 지금? 못 막혀. 아, 영수님 갖고 있으려면 좀 많이 좀 갖고 있지. 그냥 이 맛있는 거 이것만 갖고 먹 어떡해요? 아무리 두 번 갖고 있다. 진짜요? 한 판이요. 빨리 입에다 막고. 나 하나만 더줘. 우여곡절 많은 귀농 생활이지만 이웃과 교류하고 계절을 가까이 느끼고 얻은 것도 참 많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일행도 없는데. 응. 오빠랑 한번 할까? 미쳤어? 왜 이래? 징그럽게. 도시를 살 때는 이런 데 나오려면 막 마음먹고 차 타고 멀리 와고 챙기고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고 막 그러고 왔었어야 했는데. 아름다운 풍경 속 부부. 깊어가는 가을처럼 부부의 정도 깊어갑니다. 아, 윤이야 왔어. 해마리오! 알았어. 아, 멋있다. 멋있어. 드레인님 왔어. 아니, 어? 이런데 그럼 뭐하러 와? 연애하러 와야지. 라이딩을 마친 후 저녁까지 동호회 뒤풀이가 이어집니다. 메뉴는 고소한 곱창구이. 이거는 뭐로 갈까? 기대기야. 자, 우리의 귀농 인생을 이야기해요. 요즘 들어 질투의 대상이 된 양범 씨와 민영 씨. 이렇게 하면서 촬영했습니다. 아, 저번에 웃겼어. 자전거 타면서. 응? 여보? 여보. 저 여사. 어떤 여사? 애틋하게 부르고.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크럭스와 하고 헤어진 상황이었어. 전화 진행처럼? 그럼 얼마나 애달퍼. 에마리오 고만들 하라 말이오. 아니 제주도에다가 전남 사투리 제일 달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 등장한 메뉴. 도보 요리인가 싶지만. 사실 양범 씨네 달걀이 메인입니다. 판로가 부족하던 시절 팔지 못하고 남은 달걀로 동네 사람들과 해먹던 음식인데요. 진짜 맛있어. 맛있어. 그 맛은요? 진짜 맛있어. 이거 못하고 그 어려웠던 귀농 초기 큰 도움을 준 이웃들. 소스 있어요. 함께 먹던 음식을 나누며 마음도 나눕니다. 형님 맛있어요? 맛있어요. 우리 막창집 하면서 이걸 팔자고. 많이 오늘 열었는데 오늘 많았어요. 아, 이렇게 맛있는데. 아니 그래도 좀 싸게 줘봐. 아유 싸게 줘야지. 아니, 계란이 너무 비싸. 뭔 장사라도 좀 남겠어? 꽉꽉 채워지는 부부의 시간.
일행과 헤어진 후 나주 읍성 밤 산책에 나섰습니다. 진짜 근육값도 없어가지고 막막했었잖아. 다이 어떻게 키우나. 근데 지금 이렇게 뭐 기농까지 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보면 정말 기적이지 않아? 기적? 그대가 잘해줘서, 뒷받침 잘해줘서 그래. 진짜? 응. 맨날 일 못한다고 구박이나 하고. 응? 그건 좀 그래. 그러잖아, 맨날. 일은 나한테 맡겨놓고 놀러나 다니고. 작은 것에도 큰 행복을 찾아가는 부부. 인생의 진짜 재미를 아는 멋진 농부로 살아갈 겁니다.